수익률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매매한 종목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외국인들 동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 유가증권 시장에서 1,000억 넘는 순매도가 있었는데요. 아이고, 삼성전자를 삼성전자네요. 네. 1,054억 팔았어요. 하이닉스도 500억 팔았고, 네이버, KT&G 이렇게 매도가 있었고요. 매수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과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LG화학 이런 종목 좀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투자가들 어제 카카오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920억이나 팔았군요.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매도가 있었고요. 매수는 삼성 SDI, KT&G, LG화학, 2차전지 쪽으로 많이 몰려 있었던 그런 모습이고, 어제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샀는데요. 에코프로비엠과 시젠에 대한 매수가 좀 보이고 나머지 특별한 게 없고요.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도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 또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위에 이제 LG화학이 있네요. 2차전지, 삼성바이오로직과 삼성 SDI, 한국조선해양, 중동 쪽에서 지금 이제 발주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젠 이렇게 돼 있는데요. LG화학이 440억, 삼성바이오로직도 440억, 그리고 삼성 SDI, 한국조선해양은 각각 26억과 20억, 시젠은 19억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차트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시젠부터 좀 볼까요? 제일 끝에 있었던 시젠. 자, 시젠이 이제 일단 쌍봉을 만들고 그래도 기특한 것이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제 이 쌍봉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또 거래가 수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래를 잘 보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고요. 한국조선해양, 바닥권에서 지금 고개를 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6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도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실질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수익으로 연결돼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 삼성 SDI. SDI 제가 만들어놨는데 어디 갔나요? 없네요. 잘못 조금 전에 만들어놨었는데. 삼성 SDI. 네. LG화학 또 올라있고요. 자, 삼성 주니까. SDI는 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 종가 기준으로. 괜찮아요. 이건 뭐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는 종목이고, 추세가 잘 유지되는지 5일선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도 실적이 받침되니까 잘 날아다니죠. 이것도 5일선 보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아마도 이제 거래가 확 늘어나는 음성이 나오면은 그새 실행이 나오는 것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LG화학. 삼성 SDI보다는 조금 못하네요. 그 사이에 뭐 인도에 사면 터지고 국내에서 사면 터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힘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제 거래 대금 많았던 것들, 코스피. 삼성전자가 매물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카카오도 사실은 어제 거래 대금이 많았었는데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지만 메이저들의 수급은 이렇게 좋은 건 네. 아니었습니다. 파미셀, 그리고 네이버, SK하이닉스 이런 아주 큰 종목들이 일단 거래대금 상위에 있고, 특히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계속 상위권에 유지한다는 것은 관심 가져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대한광통신, 에코프로비엠, 시젠, EDGC, 또 한국정보인증 이런 종목들이 상위권에 있는데, 한국정보인증이나 이런 종목들은 역시 이제 공인 네. 자를 땐 인증서 관련된 종목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언택트라든지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이 등락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거래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꼭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장 전에 또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더 나눠봐야 할것 같아요. 키움 모닝 노트 계속해서 이어집니다.